와, 세배 문화에 대해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이러한 세배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이 상속시대나 이럴 때는 뭐 일월 신이 이런데 이제 국가제사가 있을 때는 이제 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조상들한테 또 차례 지내올 때도 절을 이렇게 하다가 한국의 온돌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만들어진 건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방에서 어른들한테 하는 세배는 아,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시작된다 보다라고 좀 가늠할 수 있고, 이제 기록적으로는 우리나라 경도잡지라는 18세기에 나온 책자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친인척한테 절을 하러 가는 거를 세배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지연쌤은 세배를 누구한테 하나요?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합니다. 예. 그러나 과거에는 방금 이야기한 세시기의 기록처럼 가족뿐만 아니라 먼 친척한테도 가서 세배를 드렸고, 심지어 이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럼 다 가서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연구관님, 세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뱃돈을 주는 풍습 아닌 풍습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사촌동생이나 조카가 생기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세배를 하면 얼마를 줘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많이 고민되던데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세뱃돈 주는 풍속이 1925년에 그 최영년이라는 이분이 본인이 쓴 해동 죽지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때 처음 이 세뱃돈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러한 것은 아마도 개항 이후에 중국이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했을 것이고, 아마 이런 가난한 농촌 막 이런 데는 60년, 70년대도 세뱃돈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세배하면 뭐 조금 먹을 거를 뭐 준다든지 이 정도였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경제도 발전하고 또 지폐 문화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100원짜리가 나왔네. 지폐로 제일 높아. 그러면 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1000원이 돼. 그리고 5000원이 나왔어요. 5000원이 돼. 또 10000원이 나오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막 힘든 거는 10000원이 나오다가 그 다음 얼마나짜리가 나왔어요? 5만 5만 원이요. 원이요. 근데 세배의 목적이 뭐죠? 설날에 더욱 더잘 되라는 네. 의미 혹은 존경한다 이런 그렇죠. 의미죠. 그렇죠. 어른들한테 새해 인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어른들은 또 덕담을 해서 또 그 세배한 사람들이 좋은 일 있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 덕담보다 오히려 세뱃돈이 중요해져서, 그래서 이런, 뭐 세뱃돈을 안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요한 그 세배 문화에 어른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그 대가로 덕담하는 것이 사실은 세뱃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서로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세뱃돈을 주는 사람보다는 덕담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겠네요. 그런데 덕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이 세배 드릴 때는 두 손을 모아서 공손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하세요, 건강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명령조예요. 아무 말 없이 두 손으로 공손한 마음만 담으면 되는데, 세배를 드릴 때 아무 말안 하면 지금 시대는 어색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덕담을 할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뭐 올해 합격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막 축원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최남선 선생님이 쓰신 조선 상식이라는 그 책자에는 세배는 뭐뭐 하라고 축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배 오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돈을 뭐 많이 벌라 이거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지! 이런 식으로 완료형으로 하면 이미 올한 해가 이루어진 거죠. 저는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처음 들었는데 벌써 제가 올한해 목표를 이룬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덕담도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지연쌤 학문의 성과 엄청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